PC방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. 내가 겜빵 다닐 때가 지금 PC방 음식 주고 이러는 이러기 시작할 때 초창기. 어렸을 때 다녔던 겜빵은 진짜 지저분하고 어둡고 막 옆자리에서 담배 피고. 아 진짜 야한생 맞아. 야한생 그 자체. 저희 PC방은 이제 그 과도기였어요. 그래가지고 성인석 일반석을 나눴어. 나눠가지고 성인석에서는 뭐 밤 10시 이후에서는 담배 필 수 있게 해놓고 그 전에는 단속 오니까 피지 말라고 막 이러고 오전에 오전 한 6시 조금 들 되기 전에 보건소 단속 오고 그 다음에 막 점심 시간 12시쯤에 고등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들이 단속 오고 학생 주임 선생님들은 이제 그 땡땡이 치고 깸방 가는 애들 잡으러 와요. 잡으러 나한테 막 물어봐. 학생들 안 왔어요? 이러면 아 저 저쪽으로 가시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친한 친구들은 친한 그 고등학생들은 누나 여자 화장실에 좀 숨겨주세요 이러면 들어가 있어 이러고 그랬던 애들이 지금 20대 중반 됐잖아. 지금은 서비스 음료수 많이 주죠 PC방에서. 그 일했던 PC방 주변에 서비스 음료수 주는 데가 여기랑 한 두 군데?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. 그래서 애기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. 아니 그날은 애들이 체육 대회여가지고 단체로 온 거야. 그 일찍 끝났나 봐. 12시쯤에. 근데 총 108석인가 110석 조금 안 됐는데 그 100석이 넘는 PC방이 꽉 가득 찬 거야. 근데 혼자서 아이스티를 존나 뽑아야 되잖아. 아이스티가 따라도 안 끝나는 거야. 또 애들이 또 얼마나 식욕이 좋아. 그래서 뭐 짜파게티 시키고 별걸 다 시키는 거야. 와 그래갖고 참다 안 돼가지고 학생들 몇 명한테 내가 시켰어. 야 너 이리 와봐 이러면서 누나가 라면 하나 줄 테니까 여기 아이스티 빨리 따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이스티 따라서 저기서부터 저까지 쫙 줄면 돼 이러면서 애들 한 3명 시켜서 그때 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급식 친구들 라면 하나 준다 그러면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라면 하나 주고 공짜로 주고 한 조금 한 10분 정도 일 시켜 먹고 그랬었어. 몇 번 그랬어. 진짜 굴 안 치고 PC방에서 정전이 나면요 개 비상사태거든요. 진짜 완전 비상사태야. 진돗개 1호 임신이야. 근데 PC방이 한 라인이 컴퓨터 다 꺼진 거야. 된 거야. 알바 그 내가 이제 오후 알바 친구들 도와주고 있었는데 오후 알바 친구들이 완전히 멘탈이 나간 거야.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딱 꺼져요. 그러면 처음부터 아 씨발도 안 나와. 어? 이래. 그리고 진짜 하나같이 다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꺼졌나 봐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꺼진 걸 확인하잖아. 그럼 그때서야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해.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카운터로 하나씩 와요.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는 거야. 이게 뭐 PC방비를 어떻게 빼는 것도 사장님 권한이고. 그치 맞아. 그때 일했던 동생도 표정 아직도 기억나. 잠시만요. 언니 이러고. 언니 나 유리창 청소하고 있다가 뭐지 이러고. 네 이제 내가 오전 알바다 보니까 그 인수인계 할 때 야간 알바 친구들이랑 이제 인수인계를 하잖아. 오전이 제일 꿀 시간. 그리고 오후는 진상보단 좀 바쁜. 그리고 야간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세쇼크 나왔다. 나 아직도 기억나. 내가 손님이었다가 알바를 하고 다시 손님으로 돌아갔잖아. 근데 내가 손님이었을 때 시절을 야간 알바가 얘기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. 나한테 누나 진짜 진상이었던 거 알아? 이러는 거야. 그래갖고 내가 너무 충격받고 왜? 이랬거든? 왜? 이러니까 누나 맨날 커피 시킨다고. 누나 자리 치우러 가면 캔이 너무 많다면서 누나 커피 좀 앵간 먹어요 이러면서 이거 진짜 당해봐야 된다면서. 그리고 내가 이제 캔커피를 좀 쌓아두면 좀 쌓이잖아 중간에. 그러면 카운터에 메시지를 항상 보냈거든. 자리 좀 치워주세요. 계속 자리 치워달라 그러고.